수레하니까 그거 생각났어. 수레님. 수레님 안녕하세요. 누구? 아, 쉐리님. 수레님. 수레라고 하는 새끼. 자, 빨리 일하세요. 누가 늙어서 죽었다. 늙으면 죽어야지. 행복도 85%. 잠깐만, 인구 비율 좀 볼까? 남성 어린 6명, 여성 어린 6명, 남성 성인 5명, 여성 성인 9명에 임산부 4명, 노인네가 12명. 이 정도면 이상적인 건가요? 비율이? 어린이가 12, 노인네가 12, 성인이 14. 괜찮은 비율 같은데? 괜찮은 비율 같아. 동물은 17, 강아지가 6마리, 염소 5마리. 양이 하나 늘었다? 잠깐만, 내가 분명히 양 5마리였던 것 같은데. 좋아, 지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벌목 빨리. 어, 드디어 거서 옮긴다. 이 미친, 이 새끼. 성인 여성 이미씨 이거 혼자서 대박. 겁나 느려. 혼자서 옮기네. 허리. 아, 한 명 도와주시네. 아, 성인 여성 두 분이서. 임산부 아닐까? 언제 옮겨요 이거. 지금 겨울인데. 야, 스톤헨지 만들려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이거 6개 옮겨와야 되는데. 와, 이거 언제 옮겨와. 2배속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 구경 꿀잼. 4배속 오, 한 명 늘었습니다. 3명. 8배속 제일 빠른 거. 4명. 빨리 옮겨요! 어, 볼만도가 막 힘들게 시켜가지고. 자, 거석 만듭시다. 거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석 만들었나? 아직 못 만들었나? 아, 이제 세워야 됩니까 또 이거? 늙어서 죽은 사람 2명. 그 와중에 상인, 그 와중에 또 상인 왔고요. 상인 어딨어요?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있구나. 밀집 사고, 생선 사고. 살 게 없다. 수수료도 높아요 지금. 가. 필요 없어. 올리는데 한참 걸리네. 정말 크고 아름답구만. 아, 음식 풍족합니다. 빵 54, 고기 46, 100개가 넘어요. 밀가루도 여유있고. 밀집이 갑자기 104개가 됐어? 밀집 그럼 다 어디다가 보관하는거야? 아이고. 아니아니야, 어차피 여기 창고 여유있어서. 아, 창고 여유 많아. 괜찮아. 꼭 저기, 여기에만 보관할 필요는 없지. 썰매 5개, 지식일. 드디어 돼지를 키울 것인가, 우물을 팔 것인가, 채광을 할 것인가.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뭡니까? 채광입니까? 우물입니까? 돼지입니까? 아니면 요새는 맨 마지막에 될 것 같아. 아, 몰라요? 채광하고 요새는 맨 마지막에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물도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돼지도 지금 사육 체감만 하냐. 어 선돌 만들었어. 선돌이 있으면 뭐가 좋은 거야? 그냥 명성 5만 올라가는데? 지하 채광 콩 하면 이모작이 된다. 콩 오케이 이미 이제 글렀습니다. 새로운 동물이 태어났습니다. 염소 두 마리 하나 둘 셋 13마리 이제 이건 비상식량이야. 네 비상식량이에요. 여차하면은 목 쳐가지고 어 먹으면 돼. 얘들이 우유도 만들어주거든? 어? 우유 어디갔지? 돼지가 번식력은 좋겠지. 돼지가 고기도 많이 나올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래. 자 빨빨 심으세요. 네 봄이 제일 바빠. 어? 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 맘에 안 들어. 벌목도 좀 해. 그리고 진흙을 많이 썼을 거. 진흙이 21? 21이면 괜찮네. 어? 인구가 감소현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어? 잠깐 뭐야 이거. 멧돼지 새끼가 여기 와가지고 깜짝이. 아니 하지마. 고기 없어도 돼. 염소가 도살되었습니다? 왜 죽이죠? 난 죽이라고 한 적 없는데? 늙어서 잡은 거라고? 아, 그래? 아니, 인구수 제한 때문에 그런가? 인구수 제한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 10마리 안 넘었었어. 안 넘었을걸? 자, 보는 게 뭐였지? 총 그게? 8이었나? 봐봐, 10마리 안 돼. 염소 6마리. 양 6마리. 그냥 늙어서 잡았나봐. 늙어서. 아 행복한 생일이라 잡았다고? 아 근데 음식 많네. 아 이제 좀 음식이랑 여유가 있으니까 확실히. 어 뭐야? 아 큰일났다. 인구가 지금 퇴보하고 있다 이거. 큰일났네. 아, 노인은 죽는 게 맞는데. 아 지금 비율 좋네. 성인 비율이 19, 노인 9, 어린 7. 노인은 빨리 죽는 게 뭐 성인 비율이 높아야지. 그래야 자식 잠깐만. 지금 임산부가 6명. 예. 이 마을의 미래는 박스입니다. 임산부가 6명이나 돼요. 여성의 절반이 임신 중이야 지금. 미래가 아주 밝아요. 출산율이 아주 높아. 근데 이거 토템이 똑같은 거를 하나 더 줘도 효과가 좀 더 있나? 그러면 좀 더 짓게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만 적용되는 건지 뭐 그걸 내가 모르겠어가지고. 만들어보지 뭐. 그래 선돌도 풀어주네. 어. 선돌도 풀어줘. 새로운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게 많아야 돼. 이 종교적인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게 그래 애들이 스트레스를 풀지.
썰미 하나 또 날라갔고요. 재활용하기. 갑자기 인구수 또 폭발. 44. 이제 집은 천막은 다 업그레이드 해주자. 천막 다 업그레이드 해주는 걸로. 부싯돌. 부싯돌 그럼 광산에서 이제 캐야겠네. 부싯돌 광산이 어디 있을까? 구리 광석. 주석 광석. 부싯돌. 너무 먼데? 부싯돌. 부싯돌 하나 캐야 돼요. 마을 이쁘게 잘 짓지 않았니? 상이 났어요. 수수료 평균. 빵 사고, 밀집 사고, 통나무 다 사. 재료 같은 건 다 사. 콩 재배 200. 이거 사자. 콩 재배. 콩이 2모작 된다 그랬지. 뼈창 다 팔아버리고. 도끼, 곡괭이 팔고, 부싯돌 2개 팔고, 낫 6개 팔고. 나무 작살 필요 없죠. 나무 창 필요 없지. 275에 궁 하나 팔면 294. 309. 오케이. 좋아. 콩 재배 해제. 농장 옆에 부싯돌이 있다고? 아, 이거 돌이야. 돌이야, 돌. 나무 쪼가리고. 여기 보리가 있었네? 아, 수확은 가을에만 되니까. 부싯돌 다 캔 곳에 광산 건설하면 다시 다 차요? 부싯돌 다 캔 곳? 여기? 광산을 어떻게 건설하는데? 광산을 건설할 수 있나? 아, 부싯돌 광산이라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누가 또 늙어서 죽었어? 아휴, 참. 아이고! 아, 진짜 너 이거 니 게임 너무 리얼한 거 아니니? 썰매 끌고 가다가 또 자빠져 죽으셨어. 이게 가끔 아, 이 썰매 새삥인데 이거. 그대로 일하다가 사망. 아, 진짜 무서운 동네야 정말. 이제 이번 겨울에 콩 심을 수 있겠다. 가을에 수확하고. 썰매 지금 아까 몇 개 만들었지? 두 개 만들었었나? 두 개 더 만들고. 자, 빨리빨리 돌려.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하세요. 얻은 빵 250개. 야, 빵이 60개 이제. 이제 먹는 건 걱정이 없는데? 잠깐만, 이상하다. 주택이 왜 32로 줄었지? 이거 업그레이드 때문에 그런가?
짓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질라는 걸 빨리 지어야겠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걸어도 안 되네. 90도 광선 됐네요. 채광 자동으로 하네. 오케이. 좋아. 이런 건 편하네. 광산이. 빨리 지어야겠어. 빨리. 폭풍! 폭풍이 오니까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어요. 지금 여름아 여름이 애들 스트레스는 많이 줄었네요 확실히. 왜냐면 토템 두 개에다가 조그만 거 하나에 버섯이 있으니까는 배고픈 애들은 많이 보이는데 요런 거는 많이 안 보여. 이 불만족 표시. 그렇단 얘기는 행복도가 82%. 지 빨리 져야 될 때. 36 확장 됐어. 와, 빵 93개? 빵 그만 만들어도 되겠는데? 아니,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야. 진짜. 이제는 폭발적으로 인구수를 늘려야 될 타이밍인데. 와, 빵 엄청, 아, 빵 줄긴 주는데, 이것도 수확하면은 또 100개 꽉 차지. 인간 태어나고, 창고가. 창고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거. 창고 두 개 다 업그레이드. 지금 진흙이 16개 필요한데 10개 있으니까. 진흙 좀 한 번씩 더, 진흙 한 번씩 더 캐오고. 진흙 전체 한 번씩 더 캐오고. 그러면은 한 두 개씩 해오니까 셋 해오고 곡창을 하나 더 만들어. 야 이거 먹을 거 꽉 찬 거 봐 이거. 이건 정말 유토피아인데 이 정도면 완전 유토피아예요. 지금 인구수는 48명까지 일단 들어갈 수 있어요. 주택난은 해소됐고 동물은 지금 개가 5마리, 염소 6마리, 양 6마리, 썰매 4대. 갑자기 이제 폭발적인 거를 얻으려면은 인구수가 일단 40을 돌파해야 될 것 같아. 인구수가 지금 지어야 되는데 안 지은 건물이 있거나 그런 건 없겠지? 생산에 뭐 따로 교복점 있고 방직소 있고 유실돌광산 지었고 무도대 있고 절구 건조대 다 있고 다 있어요. 잠깐! 아 한 명 죽겠는데? 슬링 들고 오네 이 새끼들. 어 부싯돌 도끼 뼈차. 아 성인 남성으로만 오네 이것들. 어허 홀투암. 뭐야? 우리 편 죽은 거예요? 아, 얘 우리 편이었나 봐. 아, 돌캐다가 죽었. 아, 거기 있다가 괜히 씨. 아 살해당했어. 잠깐만 기다렸다 같이 가요. 어어 안돼. 안녕하세요 유튜브로만 보죠. 아 네 이 새끼들. 방송 잘 보세요. 아
와, 걔도 공격한다, 야. 아, 두 명 죽었어. 아씨. 뭐 신나가지고 지금. 아씨. 두 명 죽었네. 아, 세 명 죽었나? 책이랄. 아마제베. 돼지사육. 요새를 만들까? 아, 근데, 검제작.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줄었다, 야. 돼지 하자. 돼지 꼬시 오자. 돼지가 어딨을까? 멧돼지. 멧돼지가, 아니, 돼지가 비약적으로 큰데요. 늑대. 곰. 무플론. 멧돼지. 멧돼지야, 어딨니? 딱 두 마리만 한번 갖다 놔보고. 성인만 있네. 멧돼지가 없어. 그러게, 여기 닭이 없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닭이 없네요. 멧돼지 없는데. 플러니고. 닭이 있었으면 그래. 아, 닭이 있었어야 되는데. 치킨이 없네. 일단 멧돼지는 나중에 하는 걸로. 지금 없어. 일단 찍어만 놓고. 아저씨, 아주머니, 빨리 체력 회복하세요. 역시 그래도 새로운 인간은 태어난다. 좋아요. 창고 업하고. 돼지를 대비해서. 어? 이 표시는 뭐예요? 양모를 자동으로 주는 건가? 아! 이거 자세 봐. 졸라 귀여워. 양 자세 봐봐. 세상에. 세상 편한 자세. 뭐 또 긁어주니 어디 가려운데? 세상 편한 자세.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우유 10개 들어왔어요? 아, 10개째가 아니구나. 10개째 들어온 거구나. 축사를 하나 더 져가지고 돼지 전용 축사를 하나. 돼지 전용 축사. 곡창이야? 근데 그냥 창고도 있어. 곡창이랑 창고랑 같은 용도인데 그냥 보관이 조금 더 기냐 안 기냐 그 차이라서. 이게 3배고 이게 2배거든요. 그러니까 보관 기간의 차이라서. 굳이 뭐 원하면 내가 뭐 지어주지 뭐. 곡창 하나 더. 이 정도면 이제 꽤 큰 마을이야. 네. 꽤 큰 마을. 빨리빨리 지어라, 빨리빨리. 아, 수확도 해야 된다 지금 빨리. 어?
콩도 심어야 되고. 지금 보니까 계절 두 개 정도의 빵을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먹네. 고기는 지금 계속 안 먹고 있어. 빨리 수확해야 되는데. 빵이 아까 100개, 104개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먹은 거 보니까 그럼 들어온 거랑 합치면은 한 40개에서 50개? 빨리빨리 수확해, 빨리빨리. 콩 심어야 돼. 여기 지금 여기 이 밥 폭발하는 거 봐봐. 여기 개수 밥 걱정은 없어. 완전 풍족해. 겨울이 올 때 콩을 심으면 되는 거지. 수확하는 애들이 많지 않네. 지금은 다 수확에 올인. 수확에 올인. 딴 거 하지 말고. 다행히 창고 졌어요. 딱. 이런 거는 하지 마, 이거. 진흙? 그러게, 진흙 없나 본데? 아, 진흙 3개 모질라네. 3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수확이 먼저라서 수확 빨리 시키고. 뼈창 100개나 만들다니. 3개. 그 다음에 이제 우물 파고 이제 신석기 시대로 가면 되겠네요. 아, 이제 청동기 시대로 슬슬. 다 깼지? 이거 일단 다 주워와야 돼요, 먼저? 주워오는 것도 1이네. 와, 씨. 겨울 가기 전에 다 주워올 수 있을려나? 그리고 이게, 실제로 여기 지금 이게 상태가 점점 내려가잖아요. 이거 빨리 주워다가 넣어야 돼. 창고에다가. 썩어! 빨리 안 갖다 놓으면. 디테일하냐, 이거. 썩어, 썩어. 상인. 수수료 낮음. 살 게 없는데. 갑자기 부싯돌 칼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이거. 슬링 하나 팔고. 35. 32. 수레를 더 만들어 그러면. 수레가 아니고 썰매. 아, 다리 간다. 야, 겨울 오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날로. 뭐하냐. 빨리 빨리 빨리. 겨울이요. 콩 심어야 돼. 병아리 콩은 뭐고. 아니, 콩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완두콩, 렌틸콩, 병아리콩, 살갈. 뭘 심? 그냥 완두콩 심을까? 무슨 콩 종류가 이렇게 많아? 자원이 부패했습니다. 아, 슬슬 음식이 너무 남아서 문제네. 부패한 건 자동으로 없어지겠죠?
제가 보기엔 농사는 그만둬도 될 것 같아. 고기도 이제 사냥도 안 가도 돼. 왜냐면 늙어 죽는 것들 그냥 먹으면 되니까 사냥 안 가도 되고, 사냥 안 가도 되는 게 크죠.